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 여당이 이토록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비호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발버둥이 눈물겹습니다. 국토부는 다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오해와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공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이 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합니까? 혹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담긴 것입니까? 국토부가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아무리 마땅한 해명거리를 찾아 산만리를 해도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부끄러운 말 바꾸기를 계속하며 국민을 우롱하려 합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김건희 일가의 땅 근처로 바뀐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바꾼 것입니까? 이 단순한 질문에 국토부는 의혹을 반박할 근거도 뾰족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수긍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SOC 사업이 소모적으로 정쟁화되는 상황에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개발 특혜 의혹을 정쟁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야당이 사실을 확인하자는 것이 어떻게 정쟁입니까?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 여당이 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토부는 여러 말 하지 말고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제안을 받으십시오. 다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정치중립 파기, 50신군부를 잇는 신건부입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정관에서 정치중립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로 관제대모 선봉에 섰던 자유총연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의 기지개를 다시 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 출신의 강석호 총재는 내년에 큰 뭐 그게 아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라며 노골적인 총선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정치중립조항 삭제는 총선 승리를 꿈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맹세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것이 자유총연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윤핵관 장재원 의원이 예산 확실히 챙기겠다라고 말한 것이 모두 관제대모의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까? 관제대모를 넘어 관변단체를 앞세운 관권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총연맹은 국민 혈세로 45억씩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을 받는 세력의 실체가 바로 자유총연맹입니다. 국민의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짓밟고 관제대모를 지시, 지원하는 것이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50신군부를 쫓아 이 시대의 신건부를 꿈꾸고 있습니까? 관제대모와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 정치중립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